자, 수트 영어. 아, 4강인가요? 자, 4강 1번 쉬우니까 빨리 합시다. 비어바투 이런 뜻이요. 자, 우리는 막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만드는 것을 하나를, 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를 막 만들려고 그래요. 어법 챙겨보면 여기서 낼 수 있는 어법은 create. 틀렸다. 틀린 이유는? 왜? 온 뭐야 이거? 전체 다들 뭐가 돼야 돼? 동명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자, 이것도 creation이라는 명사 틀렸다. 왜? 이거 했는데? 전체 다 뒤에 명사가 와도 되지? 근데 왜 안 돼, 여기서? 왜 안 되지? 보세요. 해석을 해봐. 가장 중요한 습관들 중에 하나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려 한다지. 이게 해석이 뭐가 돼? 하나, 를이지. 을르리 붙는 얘는 뭐야, 역할이? 뭐라 그래? 우리나라 목적어, 그지? 자, 봐봐. creation은 뭐니, 이건? 창조. 명사지. 창조 뒤에 하나를 창조가 어울리냐? 아니면 하나를 목적어고 창조하다. 이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려? 하나를 창조. 이게 잘 어울려? 하나를 창조하다가 더 맞아? 그지? 왜? 무슨 얘기야? 목적어를 데려오려면 앞에는 뭐 해야 된다? 동사. 동사만이 뒤에 목적어를 데려올 수 있는 거지. 그지? 명사는 좀 이상해, 자연스러워. 이상하다. 하나를 창조 이상하잖아. 창조 뭐? 창조한다. 동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야 일단 명사는 안 돼요. 목적, 뭐라고 적으면 돼, 이거? 적어. 목적어가 존재라고 적어. 원에다가. 목적어가 존재. 원. 그럼 중요한 거. creating, 이게 뭐지? creating, 뭐야? 동명사지, 그지? 그러면, 동명사는 뭐다? 동명사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다. 라고 적어놔. 동명사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원 오브는, 오브가 뭐니? 원 뭐? 중요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복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habit이라고 단수가 되면 안 된다. 참고해주시고. 자, 우리는 막 시작하려 해요. 만드는 것을,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를. 그게 바로 뭐다? gratitude 뜻은 감사함이라는 뜻이죠. 감사함. 감사함이라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conduct의 뜻은 얘는 지랄 오케이. 동의어는 carry out이라는 게 있어요. carry out. 전체 다 동명사가 된 것이고. 자, 실행한 후에. 또 review는 뭐지? review? 검토하다요. 검토한 뒤에 수백 개 연구를.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 캘리포니아 대학은요, conclude 뜻은 conclude 결론 맺다요. 결론 맺었는데 that 이하라고. 자, 이 대신 뭘까? 이 대신 뭘까? 접수. 오케이. 그럼 뭐는 틀려요? 적어볼까? 위치. 위치는 당연히 안 되고 선행사 업적이 없잖아. 와서 틀려. 그죠? 자, gratitude 뭐다? 감사함이. 마찬가지로 원어 뭐가 나왔지? 뒤에 뭐가 되네? 오다 만들어봐. method. 뭐라고 하면 틀려요? 메타드 틀려, 그렇지? 자, 방법이란 뜻이고. reliable은 뭐고요? reliable? rely가 뭐니? rely. 의존하다, 의존하다. reliable, 의존할 만한. 그래서 믿을 만한 이란 뜻, 믿을 만한. 다시. 자, 이 대학은 결론 지었는데, 감사함이 뭐 중에 하나라고? 가장 믿을 만한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결론 맺었습니다. 자, 뭐를 위한? 바로 increasing. 뭐를 위한도 되고, 뭐에 대한, 뭐 다양한 뜻이 가능해요.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뭐 행복과 삶의 satisfaction, 만족. 행복과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다. 감사함이. 자, 다음. 이 감사함은 증가시키는데 그 느낌을, 바로 낙천주의. 낙천주의가 뭔지 아니? 좋아. 그냥 좋아. 이거 아주 좋아. 그 다음에 기쁨과, 다 똑같네.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enthusiasm의 뜻은 얘는 적으세요. 그렇지. 열정. 오, 인각을 바꾼 열정. 동의어는 zeal이라는 게 또 있고, zeal. 요거. 열정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킨다. 감사함은 감소시키는데, 걱정과 depression, 뭐지, 이건? 우울증이에요. 걱정과 우울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동사 들어가자. strength의 뜻은? 강화도. 오케이. 동의어?
동의어는 아예 안 챙겼구나. Reinforce 강화시키다. 같이 해보세요. 강화시키는데 면역체계를 lower 속에 동사입니다. lower 낮추다요. 또 S가 붙어야지. 낮춥니다. 혈압을 줄여요. 질병의 symptom 뜻 증상. 질병의 증상을 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까지 그래서 S가 붙어줘야 되죠. 뭐 여기서 이제 다른 문제죠. make가 되면 틀리다라는 문제부터 그지? 어, S가 붙어줘야 돼. 그 다음에 ing가 되면 틀리다라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만들어요 우리를 잡아봐. 만들어요 우리를 bother가 bother 요게 괴롭히다 시달리게 하다거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덜 시달려지게 만들다지 그지? 괴롭히다 시달리게 만들다 그랬는데 우리가 덜 괴롭혀지게 만들어요. ing가 되면 안 된다. 자, 뭐에 의해서? 어, 고통증과 페인, 고통에 의해서 덜 시달려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고요. 자, 요게 추가해봐. bother 나왔으면 틀리다. 그렇구나. 왜냐? 왜 헷갈리냐? make가 이게 뭐니? make가. 사역동사도 되죠. 사역동사 make 뒤에 동사가 뭐가 돼야 돼? 동사 원형이 되는 거지? 사역동사는? 근데, 어? 얘는 뭐야? pp를 썼지? 그럼 마드라고 썼을 때 마드 같은 틀린 거거든. 왜냐? 사용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인이 없는 것이 맞으나 그저는 관계를 먼저 관계를 먼저 말해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괴롭히게만 덜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덜 괴로워지게 만든다는 거야. 괴로워지게 당하는 게 맞지. 이디가 들어가. 사용동사 뒤에 동사 원인을 쓸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따진다. 관계를 먼저 하는 거냐 하는 거냐 여기 있다. 그다음 이선 또 위에 있는 감사를 받아요. 감사함은 자, encourage 보자. Well, encourage. 자, 뒤에 보세요. 요게 좀 이해해. exercise가 뭐지? 운동하다, 행하다. 이렇게는 문장이 많이 틀리니, 워법이. 틀리죠? 그 이유는? encourage가 뭐야, 이게? 동사지. 얘도 뭐야? 동사지.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가 돼? 잃어버리면, 2가 없으면. 두 개가 돼.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동사의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툴을 많이 입죠, 툴. 어. 그래서 오답은 뭐다? 여기 ing 틀려요. 일단 툴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자. 툴을 그 이유까지 설명하자면 툴은 이제 그 미래의 느낌이 강하거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감사함은 격려해 우리가 뭐 하도록 더 많이 운동 앞으로 하도록 그지 미래가 올리지. 그래서 일단 툴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툴가 생략된 개념. 투부정사의 격렬은 툴을 생략해 되거든. 또 더 잘 돌보도록 합니다. 우리 건강을 운동해서 더 잘 돌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낼 수 있는 어법은 take를 takes라 쓰면 틀렸다 라는 거. 왜냐? 저거 takes가 되면 이 동사지. 이게 동사가 되어버리죠. 뭐랑 명령구조? 이거랑 명령구조지.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it takes 이렇게 된다. it takes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야? 감사함은 우리의 건강을 더 잘 돌봐요? 아니지. 감사함이 뭘 돌봐? 내가 돌보는 거지. 운동해서 우리가 돌보는 거지. 그래서 take라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써야 돼. 얘랑 명령을 준다. 이렇게 연결되지. 이렇게 명령을 준다. 이렇게 연결한다. 자, 그다음 grateful은 고마워하는 이랄 때죠. 감사해하는. 감사해하는 사람들은 더 잠을 매일 잠을 더 많이 자게 되고요. 동사 to 보내요. 시간을 더 적게 보내는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데 깨어있는 상태로는 시간을 더 적게 보내는데 뭐 하기 전에 잠들어 버리기 전에 시간을 더 적게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머리 되면 자게 된다는 얘기야. 머리 뒤척이지 않는다 이 얘기야. 뒤척이지 않고 자, 세 번째 feel 느끼게 되는데 자 좀 더 refresh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돼요. 어퍼는 on이랑 똑같아.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되고 일어나자마자 상쾌해진 기분을 느끼게 되고 오케이. 자 감사함은 만들어요. 사람들을 좀 더 resilient란 단어를 외우세요. 회복력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감사함은 도와줍니다. 헬프가 나왔다. 뒤에 어법은 항상 뭐라고? ing가 오답이에요.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걸 도와주는데 대단히 충격, 트라우마가 일어나 대단히 충격적인 그 사건으로부터 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어법은 보세요. resilient를 여기다가 ly 붙인 부사는 틀리다 라고 적어두시고 왜냐면 make라는 동사가 나오면 항상 You make me happy야, happy야. happy. make라는 동사 보면 여기 오는 건 목적어에 대한 상태의 설명이거든. 사람을 어떤 상태로? 사람들을 회복력이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거든.
사람이고 목적어는 품사 강사 명사잖아. 명사 설명하려면 누가 와야 된다? 뭐 부사?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형용사가 올 때가 많다. 자, 마지막 2번으로 가자. 몇몇은 대디하라고 믿어요. There's no value. 꿈에는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꿈이 뭐야 그게. 그러나 자 뒤에 진주어죠? 앞에는 가주어 it 그렇지. 뭐가 틀리다? 대신어 아니라고 틀려요. 가주어는 it만 쓴다. 이 가주어 자리는 어떻게 한다? 뒤에 초부정사 있기 때문에 진주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뭐 일축하다가 인감 아니고 일축하다가 뭐라고?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다 말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민이 가서 쌤 오늘 이만 집에 가죠? 라고 할 때 내가 꺼져 이렇게 하는 거지. 일축하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 자 그러는 잘못입니다. 일축하는 거 이러한 nocturnal 좀 어렵죠? 밤에 일어나는 드라마를 irrelevant 관련 없느니 관련 없다고 일축시켜버리는 거 잘못한 겁니다. 관련이 있다. 삶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요것도 부사가 되면 안 돼요. 잘 생각해봐. 뭐를 뭐라고 이렇게 밤에 일어난 드라마를 어떠한 것이라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얘에 대한 설명이거든 얘도.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뭐나 형용사 와야 돼. 근데 헷갈리는 게 해석으로는 뭐가 들어가?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부사처럼 들어갔는데 진짜 역할은 뭐냐면 드라마에 대한 설명, 명사에 대한 설명이 뭐라 형용사 와야 된다. 자 무언가가 있어요. 특히 개인이 뭐지 아까 나왔는데 개인 없다요. 그래서 to be gained, 얻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in remembering 뒤에는 dreams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remember가 되면 안 된다. 왜냐? in이 전체적이기 때문에 꿈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얻어질 수 있는 뭐 이득될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더욱더 connected, 연결되어 있다고 좀 더 complete, 완전하다고 그리고 좀 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봐 feel 저보세요. 느껴진다는 뜻이고 나 행복하게 느껴져 물어봐. 나 행복하게 느껴져 써봐봐. I feel 나 행복하게 느껴져 happy야 happily야 어? I feel 뭐야? happy지? 근데 행복하게 느껴지는 부사잖아. 얘도 마찬가지. 느껴지다라고 했을 때 feel은 뭐가 필요해? 나는 느껴져. 어떻게 느껴져? 내가 나에 대한 상태 설명입니다. 느껴지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요. 봐봐 그래서 어떤 문제 될 수 있냐?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데 좀 더 어떻다고? 이거 맞아. 연결되어 있다고. 또 하나 이걸 낼 수 있죠. 완전한이잖아. 부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우리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도 받고 편안함도 위안도 받을 수 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state 뜻이 뭐지? 이건 state 동사로 무엇을 진술하다 말하다요. 진술하다 요도 진술했는데 말했는데 자 대신에 왔다. 요 대신 what이 틀린 이유 그 이유는 이 대신 뭐다? 오케이 자 뭐라고 말해? 뭐라고 진술했냐? 그의 상대성 이론이죠. 그의 상대성 이론은 was inspired. inspired 뜻이 뭐라고? 영감을 주다. 그 영감을 받은 건데 뭐에 의해서? 꿈에 의해. 꿈속에 얘기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꿈속에. 그럼 이런 얘기지. 꿈속에 나왔을 정도면 평상시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거예요. in fact 아까 뭐라고? 사실상 실제로. 자 실제로 그는 아인슈타인 주장했는데 대디하라고. 꿈이 자 요게 꿈이 뭐뭐 덕분이라는 뜻도 있는데 내 이렇게 적은 건 그 해설자 이렇게 나와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원인이다. 자 실제로 주장했는데 꿈들이 뭐에 대한 원인이라고 많은 아인슈타인의 디스커버리가 뭐지 발견에 대한 원인이다. 그래서 꿈 덕분에 이렇게 했다. 자. asking 동명사 좋아요. 물어보는 것은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이게 요게 주어고 단수니까 makes가 돼야지 그지?
만드는데 근데 보세요 그냥 만들다가 아니라 make sense가 먼저 오케이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는 뜻이죠 말이 되다 make sense 근데 어떻게 말이 돼요? 상당히 말이 돼요 이제 상당히 말이 돼요 many 같은 이유 many는 뭐지 이거? many 뭐지? 셀 수 있는 거였어 엄청난 셀 수 없는 봐봐 이거 상당히 말이 되는 정도는 셀 수 있니? 없지 추상적 개념이잖아 멋지가 들어가죠 S에서 어떻게 한다고? A, B라고 돼서 B만큼 A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많이 돼요 뭘 물어보는 거? 왜 우리가 숨을 쉬는지를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만큼 상당히 많이 된다는 얘기는 왜 꿈을 꾸는지를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법은 투부정사 얘도 뜻이 뭐가 돼? 물어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근데 왜 반드시 동명사 ing로만 써야 돼? 바로 비교급은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앞에 형태가 뭐니 이게? asking이지 얘도 똑같이 question이랑 맞춰줘 반대로 자 이게 만약에 to ask라고 썼어 얘도 물어보는 것이 되죠 그 뒤에 뭐가 돼야 돼? to question 오케이 병렬구조 또 하나 의문사가 다른 문장에 들어가면 얘도 그러고 뭐가 된다? 의, 주, 동이 되기 때문에 어법을 추가해보면 asking why 여기다가 자 이런 거 원하면 되죠? why do we 그치?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뒤에도 마찬가지 거지 why do we breed 틀리잖아 자 꿈이라는 건 integral 뜻은? integral 뜻은? 필수적인 필수적인 혹은 통합적인 다 돼요 여기서 필수적인 하자 꿈은 필수적인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The great news 보세요. 자, news가 s가 붙었는데 왜 동사가 비동사 is가 됐지? 복수 아니야? 소식들? 아가 맞지 않니? 헷갈리지 계세요? 봐봐. 왜 s는 복수가 아닙니다. news가 이게 뭐야? any north 얘는 east east 여기지. east 그 다음 West S는 South 그래서 동서남북의 소식을 본 게 뉴스예요 이게 소식 뉴스 몰랐어? 이게 뉴스야 다 모은 거 사방의 거를 정보를 다 모은 거 이게 뉴스예요 이 S는 그래서 어디 갔지? 남쪽에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단수예요 단수 이슨 알아두고 자 대단한 소식은 이슨의 다음과 같습니다 디슨 앞에 있는 요 내용 자, 이 꿈이 건강한 삶의 일부라는 것은 정말 진실입니다. 왜더 뜻이 뭐지? 뭐뭐? 이던? 아니던? 이거이던 저거이던 올 낫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우리의 꿈을 기억하던 안 하던 이건 정말 진짜예요. 꿈이 도움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꿈이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지 자, 여기서 if 안 되는 이유는 if도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 있지 이던 했는데 보세요 저거 뒤에 올 다시 존재하면 쓸 수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if를 쓸 거면 오늘 나서 생략해줘야 돼 처음 보지? 알았지? whether or not 그냥 되는데 if 오늘 나서 안 돼요 적어놨니? 적어라 나중에 까먹는다 if가 있어야 안 되는 뒤에 올 다시 존재하면 if는 쓸 수 없다 자 많은 사람들은 보고 합니다 하고 뒤에 동명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투부정 투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투부정사 뭐냐면 이거 항상 영어에서 미래 미래 인스파이어 뭐라고 해요? 영감을 주다 그럼 봐봐 의미상 뭐가 맞아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명사는 그리고 동명사는 현재 아니면 과거거든 의미를 봐봐 많은 사람들은 영감 받았다고 보고 한다가 맞지 투비는 뭐가 돼? 영감? 받을 것을 보고 한다? 뭔 소리야 이게? 받았다고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being inspired고 inspiring이 안 되는 건 뭐가 틀려져? 영감을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꿈에 의해 영감 받았다는 얘기잖아 being inspired가 돼야 전문적으로 뭐로? 바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위드는 위드는 이렇게 하자 위드는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하자 이게 더 어울리겠네 전체산의 해석이 많기 때문에 문맥맞게 하셔야 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있어서 영감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는데
아까 upon은 on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on ing 뭐라고? 일어나자마자. even though는 뭐라고? 비록 뭐뭐 이더라도, 비록 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특정한 꿈을 기억은 못하더라도 꿈의 내용 기억한다. 근데 갑자기 영감이 딱 떠올라요. 그 무슨 얘기야? 기억하든 못하든 꿈은 네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지. 여기까지 하자.